안녕하십니까? 아동미술 전문가 김인숙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청하고 인정해 주어 아주 행복해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5살 여자 어린이의 교육 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의 두뇌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의견을 어떻게 내어놓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의 행복한 아이들의 그림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정말 7살 아이들 겁니다. 이 그림은 아이들의 독립적인 자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자아, 대인관계가 분명히 이렇게 바로 잡혀서 편안해진 아이들의 이렇게 행복한 모습의 그림이랍니다. 자, 이제 이 아이는 만 3세 여자아이인데요.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괴물이에요. 배 타고 동굴 속으로 가고 있대요. 괴물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비행기는 괴물은 문을 열고 친구들을 몰래 밖으로 나가고 있대요. 친구들 몰래 문을 열고 친구들 몰래 나가고 있대요. 이거는 이 괴물은 맛있는 것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먹을 것과 괴물이 동굴 속으로 가고 있는 것과 몰래 빠져 이렇게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기 첫날 유치원에 와서 이 친구는 유치원에 적응이 돼 있을까요? 유치원이 행복할까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의 주제는 생각나는 건데 연속하여 날짜별로 세 장의 그림을 아이들에게 받아봅니다. 자, 생각나는 걸 그려주세요. 두 번째 장이네요. 괴물 그린 거예요. 도둑걸 훔쳐서 돈가스 먹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그림은 보여드린 적 있죠? 돈가스 먹고 있대요. 먹을 거를 이틀째 얘기하고 있네요. 엄청 큰 괴물이에요. 괴물은 지우개를 갖고 있대요. 괴물은 지우개를 갖고 있대. 괴물은 가방을 메고 유치원에 간대요. 괴물은. 자, 이렇게 물안론적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당면 문제들 또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느낌과 감정들을 어른들의 세상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선생님들에게 전달해요. 괴물. 가방 메고 가다. 누구를 비추어 말하고 있을까요? 이 괴물은 누구의 심정일까요? 이런 것들을 상담사들은 이렇게 관찰하죠. 아이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지 이렇게 관찰하면서 선생님들이 이걸 기록할 때 크게 말해, 똑바로 말해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괴물을 이야기해도 수용합니다. 유령을 얘기해도 이렇게 경청하고 수용하여 기록에 남기죠. 자, 이렇게 아이가 괴물을 생각하고 또 먹을 거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어디로 들어가고 또 도망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신학기 아이를 맞이하면서 적응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유치원의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시켜 줄 것인가 이런 관계에서 선생님이 어렵게 이렇게 다가가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적응이 돼서 선생님이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주제.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 얘들아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은 나무 그리는 거야. 나무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커다란 동그라미 일자 일자 두 개 그려 나무가 되었네 하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며 아이들이 즐겁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표현하도록 이렇게 그 분위기를 깔아주는 거죠. 자, 첫날 수업입니다. 이제 수업할까? 너의 심정은 알았어, 얘야. 너의 마음은 알았어. 몹시 힘들게 너가 적응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노래 들려줄게. 커다란 동그라미 일자 일자 두 개 그려 뭐가 됐나? 얘들아 뭐가 됐어요? 나무요. 이런 수업이랍니다. 그랬더니 아이들마다
선생님의 이야기에, 선생님의 액션, 춤을 추고 노래 부는 거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와, 난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선생님이 아이들 의견에 경청하여 기록해 주었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수업에 어떻게 경청하였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경청하여 표현한 거예요. 누가? 조금 전에 우리 여자아이가 굉장히 괴물을 그리고 적응이 안 돼서 힘들었던 아이가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자, 선생님 나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무를 같이 밥 먹고 있대요.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있대요. 와, 유치원에 와서 밥 먹는 시간, 친구랑 밥 먹는 시간 굉장히 행복하구나. 이게 반찬 밥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은 나무를 그렸나요?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렸나요? 네네, 선생님 저 나무 그릴 수 있어요 하고 금방 자기 의견을 넣는 거예요. 정말 이 소꿉놀이의 시기, 물활론적인 사고활동의 시기는 너무도 신비스러운 아이들의 의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무 속에 음식들이 이렇게 차려진 거는 유치원 아이들의 그림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유아 시기에만 볼 수 있는 정말 그 신비로운 그리기 활동 속에 담긴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날의 주제는 뭘까요? 여기에 또 써놨네요. 높은 산, 낮은 산, 높고 낮은 산, 산 위에는 무엇이, 나무가, 아니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저희가. 자, 노래는 어떻게 불러요? 높은 산, 낮은 산, 높고 낮은 산. 얘들아, 산 그려? 그러면 전혀 그릴 수 없어요, 아이들은. 마치 가방 할 때 기억에 아 해서 가가 되듯이 그림에도 이런 조형활동 또는 그 도형들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선이나 직선과 가로선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촉발지점, 시작지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산, 낮은 산, 높고 낮은 산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그려요. 야, 높고 낮은 거 배웠어 이제. 그런데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이 산 위에 무엇이 있냐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수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다 쏟아져 나오겠죠. 자, 우리 아이의 이제 그 의견을 봅니다. 나무는 산을 먹고 있어요. 나무는 계란을 먹고 있어요. 누구 나무는 이름이 다 달라요. 누구도 산은 블록으로 놀고 있어요. 랑이는 블록 쌓기를 하고 있어요. 아, 우리 아이는 먹는 거를 자꾸 생각하는구나, 그림 그리는 시간에. 또 블록 쌓기 놀이를 한다는 이야기들을 적응해 가는 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하면 선생님께서 엄마에게 전화를 돌리자. 어머니, 아침 식사하고 왔나요? 이렇게. 자,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의 의견을 보신 겁니다. 아침에 식사를 반드시 하고 와야 됩니다. 물어볼 때마다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거는 아침 식사 양이 부족하거나 식사가 조금 소홀한 거죠. 또 아이가 이렇게 블록놀이라는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견을 볼까요? 우리 아이 경청 잘했지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 잘했지요? 산에 무엇이냐고 했더니 나무들이 뭔가를 먹고 있는 것도, 계란도 먹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날 이제 또 하나를 선생님께 배워볼까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해요. 어떻게 불러요? 얘들아, 꽃나무가 되는 걸 배울 거예요. 커다란 동그라미 속에 조그만 동그라미 꽃잎이 되었네. 자, 일자 그려 줄기 되고 줄기에 동글동글, 와, 꽃나무가 되었네.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죠.
선생님들마다 제각기 노래를 만들어 불러요. 할머니가 옛날에 노래를 만들어 불러줬듯이 말입니다. 선생님들이 노래를 자작곡하여 무엇을 꽃나무 그리는 방법들을 안내하죠. 안내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커다란 동그라미 속에 조그만 동그라미 꽃잎이 되었네. 일자 그려 줄기 되고 줄기에 동글동글 잎이 되었네. 와, 꽃나무가 되었네. 그런 거죠. 아이가 너무 재밌게 배웠어요. 조그만 동그라미 속에 조그만 동그라미 꽃잎이 되었네. 이렇게 아이들의 이렇게 배워나가는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선생님이 또 하나의 팁을 아이들에게 주죠. 어떤 팁일까요? 조금 더 어려운 무엇을 꽃나무를 그려보도록 설명한 거죠. 조금 더 어려운. 자, 아이는 이렇게 경청하여 표현하는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만족감을 갖고 와,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햇님은 꽃을 크게 하고 있대요. 굉장히 훌륭한 의견이죠. 이거 햇님은 뭐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햇님은 하준이 햇님인데요. 햇님이 꽃을 크게 하기 위해서, 키 크게 하기 위해서 비춰주고 있대요. 자, 우리 아이를 양육하신 어머니의 언어가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원리를 설명해 주는 어머니인 거예요.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 자녀네요. 또 누구랑 꽃은 밥을 먹고 있대요. 아침에 밥을 꼭 챙겨 먹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들이죠. 자, 이게 바로 5살 만 3세 아이들의 세상이에요. 세상. 또 한번 볼까요? 멋진 동그라미 세 개가 붙어붙어 개미가 되었네. 이렇게 해줬더니 눈 하나 그려 눈동자, 눈 두 개 그려 눈동자. 아이가 개미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가고 있네요. 선생님은 표현력을,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미들을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생각하고 인지하도록, 두뇌가 선생님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반응을 보이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아이가 표현한 거에 또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누구 개미예요? 소망이 개미예요. 개미 뭐예요? 아빠랑 밥 먹어요. 또 이거 뭐야? 아빠 개미는 소망이랑 밥을 먹고 있어요. 사랑이 개미는 꽃향기를 맡고 있어요. 꽃향기 맡고 있는 개미구나. 꽃은 어제 배웠는데 아이가 꽃에 푹 빠져서 그 다음날도 표현하네요. 또 개미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소망이 애기 개미가 살고 있대요. 개미 집인데 누가 살고 있어요? 소망이 자기가 아기인 거죠. 아기 개미가 살고 있대요. 자, 엄마들이 소망아 이렇게 불러주면 좋은데 아가 이렇게 불러줬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소망이기도 하고 아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유치원을 보내실 때는 소망아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켜 주셔야 돼요. 아이들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가 그럼 굉장히 창피하답니다. 그게 바로 과잉보호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 앞에서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면 돼요. 자존심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그림 볼까요? 11장째 배가 되었네. 이렇게 배우고 나서 우리가 보통 그 배 그릴 때 실수하는 게 있어요. 배를 먼저 그리거든요. 그런데 바다를 먼저 그려주면 참 재밌어요. 삼자 삼자 출렁출렁, 삼자 삼자 출렁출렁, 바다가 있네요. 파도가 되었네. 파도 위에 무엇이? 배가. 배는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 위에 일자 그려 깃발 달아 배가 되었네 할 때 제가 항상 얘기죠. 대한민국 배가 되었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배라는 것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교사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깃발을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무엇이 있냐고 했더니 배 전에 배운 물고기를 표현합니다.
길다란 동그라미 눈 하나 그려 눈동자 물고기가 되었네. 꼬리는 어디에 선생님은 모른다. 너가 꼬리 찾아 표현해봐. 지느러미 어디에 있니? 너가 관찰하여 표현해.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이렇게 뭐를? 물고기를 그린 거죠. 여기에 선생님이 또 다 표현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나서 선생님이 누구야? 어디 그림 한번 볼까? 하고 기록합니다. 앞밥에는 물고기들 잘 사르라고 파도를 넘치게 하고 있대요. 앞밥에가 이렇게 물고기들이 잘 사르라고 파도가 넘치게 하고 있대요. 만 3세의 의견. 자, 엄마 배는 물고기 잡아서 사람들한테 주려고 잡고 있대요. 물고기를 잡고 있대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느껴보실 수 있겠나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의견을 세워나가는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생각과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거고 있는 이 만 3세 아주 세상을 지금 문을 살짝 열고 나온 아이의 의견인 거예요. 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물고기는 밥 먹어요, 잠자고 있어요, 낚시해요 이렇게 있네요. 자, 높다란 네모 그려. 이건 한번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요즘에 아파트 숲속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그릴 때 아파트 그려? 그럼 그릴 수 없어요, 아이들이. 높다란 네모 그려 아파트 되고, 높다란 네모 그려 아파트 되고, 높다란 네모 그려 아파트 되고, 이렇게만 해주면 장문은 어디에?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그려. 출입구는 어디에? 그러면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다 그려요.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선생님과의 미술 활동, 그리기 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심리적인 현상과 두뇌의 기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두뇌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자, 우리 아이의 또 의견을 볼까요? 아빠의 님이에요. 아빠는 엄마랑 같이 자고 있대요. 엄마랑 아빠랑 자고 있는 것도 아이가 이렇게 해님을 통해서 표현해요. 길 보실까요? 이렇게. 이런 논리적이고 아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림에 다 담아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간 길, 내려간 길. 자, 올라간 길 옆에 무엇이 있지? 길 옆에 무엇이 있어? 그랬더니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아이들이 그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신호등 보이시나요? 와, 비행기도 보이네요.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는 동안 선생님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면 잘하고 있어. 선생님은 이 손만 가지고 가요. 아, 좋아. 아, 좋은데? 잘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다 그린 그림에 선생님이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아이와의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를 알고 싶어 이렇게 경청합니다. 아이의 의견에 감상하는 거예요. 감상 시간이에요. 자, 할머니 비행기는 구름 옆에 꽃냄새를 맡고 있대요. 와, 할머니가 나타났네요. 구름 옆에서 꽃냄새를 맡고 있대요, 비행기. 과연 할머니는 가까이에서 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또 여기 볼까요? 엄마 개미는 자동차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엄마가 뭔가 자동차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군요. 또 여기에 아빠 길은 아빠 길이에요. 길도 아빠예요. 물알론적 사고의 아이들은 온 세상의 만물이 다 대상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지연의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교육 현장에서 안타까운 건 이렇게 지연의 말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다툼이나 또는 분쟁으로 가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자, 어머님들, 이렇게 길은 차가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몸을 휘두르고 있대요. 몸을 휘두르고 있대요. 사랑이, 소망이, 다니엘, 자동차는 꽃냄새를 맡고 있다고 그래요. 이야, 이 아이는 냄새 맡는 보석이네요.
또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의견들을 이렇게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문을 열고 있네요. 우리 어머님들 아이에게 응원을 누가 해줬나요? 선생님의 기록이 인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차가 되었네. 기차 위에, 이 기찻길 위에 네모네모 기차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보석, 하나님이 주신 보석, 기질 보이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이나요? 이제 표현을 시작한 아이가 숫자를 넣기 시작해요. 개수를 세기 시작해요. 자,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 아이의 심정과 아이의 두뇌의 기질을 뭐하기 위해서는 함께 한번 나눠보실까요? 아이의 심정과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크로스하여 마음을 포개요. 그림을 함께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집중적 사고, 이 아이의 논리적 사고, 이 아이의 의견,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한층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차는 엄마랑 놀고 있대요. 기차 놀이를 한대요. 인형 놀이를 한대요. 이걸 이런 그림들을 통하여 아이의 의견이 속속히 인정되어지고 이 아이의 기질이 속속히 발견되면서 이 기질을 세상에 나가 빛나도록 키우자는 게 김인숙이의 송아트, 김인숙이의 외침이죠. 자, 사람에 대한 거네요. 볼까요? 아빠는 엄마가 좋아서 엄마를 보고 있대요, 지금. 와, 커다란 동그라미 눈두개 그려 눈동자. 사람 얼굴 되었네. 그랬더니 아빠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어요? 곱슬머리 파마한 거 그렸어요. 아빠가 연상되시나요? 야, 이 아빠가. 아빠 가슴에 꽃 보실까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엄마가 좋아서 보고 있대요. 엄마 아빠의 사이 좋은 부부 사이를 아시겠나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최초에 느끼고 그거를 머릿속에 담아, 마음속에 담아 자신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가치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 구름이 예뻐서 하늘을 보고 있대요. 이렇게 엄마 구름이 예뻐서 하늘을 보고 있다고 하는 이 아이의 이 그림의 선물을 받은 부모님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 아이의 의견을 들은 엄마는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이걸 누구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과의 소통 속에서. 자, 아이들의 선생님의 소통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또 볼까요? 사자가 되었네. 새 아이의 자녀를 둔 아빠시거든요. 엄마. 이 네 명의 아빠가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있대요. 아빠의 보호받고 있는 이 심정을 아이가 이렇게 그림 속에 담는 거야. 여러분, 그동안 미술이라는 게 사자를 잘 그리는 것이 미술로만 착각됐던 이 시대를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의 의견. 의견이야말로 아이들이 그림을 통하여 이런 무란론적 사고의 시기를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수업의 방향과 선생님의 수업을 잘 또 지켜보며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어머님들이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수업이 돼야 되겠습니다. 엄마 꽃은 뭐 하고 있어요? 엄마가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있대요. 기다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은 언어 능력이 충분히 표현되지 못하고 못하는 아이라 하더라도 이런 무란론적 시기의 사고의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준다면 이 아이의 빛나는 수학적 두뇌와 자신의 이런 가족관계, 이런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원가족 시기인 이 어린 시기에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고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새는 엄마랑 집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 아빠 나무는 아빠 새가 먹을지 안 먹을지 지켜보고 있대요. 이 아빠 나무인데 이게 아빠 새예요. 근데 아빠 새가 먹을지 안 먹는지 아이가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요. 또 아빠 새는 아빠 나무가 먹이인 줄 알고 나무를 먹으려고 했다고 하네요. 이 아이의 온통 생활의 모든 부분은 엄마 아빠가 다
하는 활동 속에서 세상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갈매기랑 놀고 있다고 하네요. 갈매기 표현 어떤가요? 아주 자율적인 표현이 나왔죠. 또 사랑이 물고기는 엄마 아빠 몰래 자고 있대요. 자, 소망이 잠수함은 유치원으로 산책 갔대요. 이 운전하고 산책한대요. 운전해서 이렇게 아이들의 의견들은 무궁무진하게 언어가 확장되고 생각하는 힘이 커지는 걸 이렇게 쭉 1번부터 이 20개의 과정 속에서 그리기 지도법과 상담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아이의 두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이 역할의 중심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또 여기 보시면 소망의 나무는 아빠 달팽이랑 놀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 의견이 너무 즐겁죠. 한 아이가 유치원에 와서 첫날에 부적응 상태, 두려움이 꽉 찬 상태에서 선생님과 이렇게 소통을 나누며 편안한 상태의 사회성 활동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과정들인 거예요. 자, 소망의 달팽이는 나뭇잎을 좋아해서 어디 있나 찾고 있대요. 이제 어디 있나 달팽이가 찾고 있다고 하네요. 사랑해님은 엄마 아빠 달팽이가 기어가는 것을 보면서 웃겨서 웃고 있대요. 자, 우리 엄마 아빠도 긴장하셔야 되겠죠. 엄마 아빠의 모든 활동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빠 달팽이, 엄마 달팽이 나뭇잎이랑 놀러 가요. 엄마 달팽이. 자,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생각이 커지고 안정된 환경에서 유치원 선생님과의 소통에 이런 교감을 나누고 소통에 마음을 나누고 심정을 나누는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지 또 얼마나 이 세상에 엄마 아빠의 품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인지 우리는 환경과 아이의 두뇌 발달과 언어 발달을 지켜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아이의 의견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또 아이들을 지켜보는 눈이 더 커지고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